요것이 열매순. 네, 안녕하십니까. 길동무 아저씨 TV입니다. 오늘은 대추 엄청 열리게 하는 2+1의 그 첫 번째 작업으로 대추 잎줄기 열매순이라고도 하고 또 결과지라고도 합니다. 그 잎줄기 제거와 적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쉬우면서도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좀 집중적으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먼저 이 사과대추입니다. 사과대추 신초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말합니다. 요것을 금년에 새로 나온 요것을 신초라고 하고, 그 신초 밑에 보면 이와 같이 잎새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잎새와 줄기 사이에 보면 대추꽃이 몇 개씩 지금 다 맺어 있습니다. 사과대추 노지인데, 오늘은 그럼 먼저 우선 이 열매순을 다, 이 결과지를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것이 약 한 40cm, 50cm 다 자랐습니다. 40cm, 50cm 다 자랐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작업을 할 텐데요. 혹자는 여기 그 결과지, 열매순, 이 잎줄기에 대추꽃이 많이 피어 있으니까 이거를 다 따버리면 대추가 어디서 열리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대추가 열린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결실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 열리는 것은 결실이 잘 안 되고, 이 위에 이걸 가지줄기라고 하는데, 이 가지줄기, 이 가지줄기에서 보면 또 여기에서 가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열리는 대추가 결실이 되지, 여기에서 열리는 대추는 결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지줄기에서 열리는 게 결실도 잘 되고 열매도 더 튼튼하게 잘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 2차에서 열리는 거고, 이건 1차에서 열리는 건데, 요 열매순을 제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장갑을 안 끼고 와서 이거 하다 보면 가끔 가시가 찌르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 또 피도 나고, 그래서 제가 장갑을 좀 끼고 와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을 하면서도 마누라한테 많이 혼나네요. 모자도 뭐 급해서 이거 영상을 빨리 제작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예, 모자도 마누라 모자 쓰고 왔더니 자기 모자 썼다고 뭐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혼나는 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 넘어가고. 자, 그러면 이 신초 새순만 남겨놓고 이거를 다 따줍니다. 아낌없이 다 이걸 따줍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잎새와 줄기 사이에 이렇게 꽃이 다 피었습니다. 꽃이 다 피었는데 이것을 다 따주는 겁니다. 열매순 결과지를 제거할 때 보시게 되면 이 신초에서 바로 이 밑에 말고 이 위에 보시면 여기에도 이게 열매순인지 가지줄기인지 혼돈하는 이런 순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잎새와 줄기 사이에서 이와 같이 가지가 나오는 거, 요걸 가지순이라고 하고, 꽃이 나오는 거, 여기까지는 결과지, 열매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까지는 따주는 겁니다. 요 밑에서 보면 구분하기 아주 쉬울 거예요. 여러분들도 때를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 열매순 제거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미리 빨리 올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견본으로 요거 하나만 영상을 올릴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제 열매순을 따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헌하게 됐습니다. 헌하게 됐는데, 주의하실 것은 여기에 이제 덜 크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 뼘밖에 안 컸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는 이를 사실상 안 따주는 게 좋습니다. 좀 더 크면 따주고, 그리고 이 신초를 갖다 다 길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신초가 이렇게 많으면 이게 전부 다 이제 앞으로 이게 뭐 1m 이상씩 다 클 텐데, 1m 이상씩 다 커가지고 한 순에도 뭐 3개 내지 5개 또 가지가 나오고 거기에서도 또 손자가지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순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햇빛도 투여되지 않고 또 바람도 잘 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그 소독 방제를 해도 속까지 방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대추는 햇빛을 잘 보지 못하면 설사 열매가 열렸다 하더라도 거의 낙과가 되고 맙니다. 결실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순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두지 않고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것은 여기에서 몇 개를 돌아 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무의 건강 상태, 성장 상태를 보고 순을 더 많이 둘 수도 있고 적게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기본적인 이론만 알고 가시면 되는데 우선 먼저 여기는 이 순이, 새순이 두 개로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건 너무 바짝 돼서 조금 전에 이 순을 제거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둬야 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는데 어떤 걸 제거를 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뜻에 달려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가운데가 지금 많이 헌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이 두 개가 있는 경우는 과감하게 안쪽으로 들어간 것을 하나를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간격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약 한 두 뼘 정도 되는데 두 뼘 정도 되면은 수는 세 개 정도만 두면 아주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운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키운다고 보면 이것까지 또 가운데로 가면 가운데에 너무 이제 순이 앞으로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이것도 과감하게 잘라야 되겠지요. 이것도 잘라야 되겠고 정말 아깝죠. 이렇게 키워서 따버린다는 것이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아깝다는 생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가 중복되어 있으니까 하나를 따줘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한 두 뼘 되니까 한 세 개 정도만 기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제거해주고 이것도 제거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 개만 기르면 이거 하나는 열어서 저쪽으로 휘어지면 되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게 하나, 둘, 셋, 나무 상태에 따라서 네 개, 세 개는 이제 다섯 개 됐을 때 적심을 해주는 것은 아직 적심을 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 그냥 계속 키우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게 쭉 크면은 요 가지를 갖다가 나무 상태에 따라서 세 개 내지 다섯 개를 두고 여기를 이렇게 잘라주는 것을 적심이라고 합니다. 이 적심을 해주지 않으면 나무가 계속 위로 성장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사 여기에서 대추가 연다 하더라도 이 또한 결실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세력을 이쪽으로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것을 잘라주는 것을 적심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복조대추도 언급을 해달라고 하는데 복조대추와 이것과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다만 100%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복조대추는 이미 이 새순, 이 신초를 제거를 했어야 됩니다. 이 신초를 제거를 하고 이 열매순을 기릅니다. 자, 그럼 복조대추 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얘가 이름하여 복조대추라는데 이 복조대추는 신초를 자르는 것입니다. 이 신초를 자르고 이 열매순을 기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 보이시죠? 여기 이제 신초를 이렇게 이미 잘랐습니다. 자르고 이 열매순을 기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신초를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신초를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이쪽으로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 신초를 길러서 가지를 받기 위해서 기르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말씀을 보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